김대균 검색하세요. 김대균. 오늘 파트 1 재밌고요. 네, 김대균. 5는 좀 어려운데 1은 또 네, 그림 그림 네. 보는 거라 재밌을 거예요. 네. 아 음료. 다 들어왔네. 아 괜찮은데요? 음료. 아 저는 네. 안녕하세요. 야, 요물 형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빨리 오셨네. 오늘 엔지니어 까루님입니다. 야 보이나? 보여요? 네 보여요. 괜찮아요. 네. 눈은 좋아요. 아 오랜만이에요 수정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쌤이 글자 안 보이시죠? 글자 예 조금 키워주시면 좋고요. 네. 이거 어차피 까먹으시겠지만 네, 컨트롤 컨트롤 누른 채로 네. 마우스 휠 컨트롤 네. 그러니까 채팅방을 한번 딱 찍고 네. 컨트롤 누른 채로 마우스 네. 휠을 움직이면 돼요. 네. 아, 예, 저까지는 알아요. 네, 여기 괜찮아요 선생님? 예, 좋습니다. 여기 네. 괜찮아요. 예, 좋아요. 예. 오늘 많이 와주셨네요. 많이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추천 추천 지금 추천 누른 다음에 예. 옆에 꿀잼각 버튼도 동시 누르시면 1분 뒤에 꿀잼각 1위 방송 분명히 뜰 겁니다. 여러분. 아 그렇게 도와주세요. 아. 빨리 꿀잼각 추천과 꿀잼각 함께 와 근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빠지니까 예. 좀 옆으로 붙으세요. 저 태극기 아니 이렇게 하니까 그냥 붙이기 한 것 같아. 아, 아 맞아요. 따로 이렇게 장소가 다른 곳인데. 좀 이렇게 들어오세요. 붙으셔야죠. 조명석으로. 조명. 딱 그각도 좋아요. 예, 더 붙어야죠, 그죠? 네. 예, 7번 카메라 핀이 가운데로 보였어요. 무슨 말이지? 응? 카메라 핀? 조주연 통역사 브런치도 읽고 왔다는데. 제가 브런치가 있나요? 브런치가 뭐예요? 아, 제가 브런치가 네. 다음에서 하는 작가 글인데 네. 제가 쓴 거에 조주연 통역사가 나와서 저 DS장 말을 똑바로 이제 내가 내가 브런치 작가예요. 그렇죠. 그 맞아요. 네. 저는 네.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뭘 썼나 싶었죠. 그랬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9시 2분이죠? 네. 네. 여러분 갈까요 바로? 네. 네 선생님 시작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프리카TV의 김대균 토익킹입니다. 저는 토익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인데요. 이분은 토플도 만점, 와. 토익도 만점, 와. 아주 엄청난 분이에요. 너무 오래전이에요. 예, 그래도. 근데 네. 이름이 누구더라? 이름은 모르겠고 토플 토익 만점. 누군지 이름 좀 올려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조주연 통역사 모셨고요. 네. 저한테 이게 기술이 좀 부족할 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잘 가르쳐 주신 스승님 방송 천재 까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실시간 한 이슈 잡아주셔서 Long time no see. 감사합니다. 오늘 영어 방언 터지시는. 그럴 수 있죠. 일본어도 잘하시고. 진짜요? 네, 일본어 잘해요. 일본 자주 가시니까. 니혼고. 니혼고? 아니에요? 니혼고 됐을 때는 일본어이니까. 그렇죠. 그 일본 자주 요새는 못 가시지만. 맞아요. 니혼고가 데키루 맞나? 데키루. 데키루가 뭐예요? 아 가능하냐 이런 거예요? 까먹었어요. 니혼고 데키루. 그래서 조주영 통역사가 그 사진 여기 벌레가 네네. 많아서 미안. 죄송해요. 딱 잡으셨어.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 여기 여기 벌레 잡으려고 켜놨는데 안 괜찮아요. 죽어. 저 일본의 편집부 중에 그 여러 출판사인데 큰 출판사에서 내가 사진을 올렸더니 조주연 씨 혹시 내가 한국 가면 디너 할 때 좀 같이 껴달라고 그런 편집부장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일본어가 전혀 안 되는. 근데 일본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되게 좀 미녀라고 이런 말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조주연 씨가 이게 통역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동시 통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국제 회의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유럽에서 어렸을 때 한 10년 정도 벨기에하고 독일에 있었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국에 고등학교 들어왔다가 대학교를 또 미국 어디라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거기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편입을 해서 네, 고려대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대균 쌤하고 맞아요. 고대 경영대. 아, 예. 네. 그렇습니다. 고대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아, 현장하기 감사합니다. 별별 랭킹에 꿀쨍각방송 1위 등. 감사합니다. 어, 우리 수정님 이런 거 좀 캡처 좀 부탁드려요. 어, 여러분이 동시에 눌러주셨기 때문에. 어,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번 시험 불토익이었는데요. 오늘 까이사? 파트 1이랑 파트 5를 정확하게 정답 똑같게 해가지고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걸리진 않게 하지만 아주 비슷하게 해서 또 이 훌륭한 미모와 발음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럼 선생님 오늘 파트 1하고 파트 5만 합니다. 예, 1과 5만 하고요. 그 뭐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역사님이 영어 학습법이나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쵸. 이제 영어 학습법이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예. 영어 공부라고 생각해서 예.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좀 더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고 또 편하게 얘기를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잠을 별로 안 자시죠? 저는 좀 그래요. 그 원래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잠이 별로 없었대요. 네. 그래서 비슷하네요. 저도 그러는데 진짜요? 네. 얼마나 자요? 한 서너 시간? 저도요. 그러고 버티시는 거 엄청나요. 근데 그게 이제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밖에 그냥 잠을 안 자도 돼서 그냥 몸이 네. 그냥 체질이 네. 그런 거네요. 네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감사합니다. 예. 그저 하여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셨어? 저요? 예, 한 1년 넘게 불러주지 않으셔서 카톡 했는데 그러면 저하고 같이 했을 때 그게 거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에요. 거의 그또또 그, 이제 그때가 예. 제가 평창 왔다 갔다 할 때더라고요. 평창 갈 때 맞아. 그러니까 한 1년 전 평창 올림픽 8년 그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1, 2년 전? 네.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유, 그 원래 좀 예, 그 또 뜨면 안 오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유, 없으세요. 아, 있어. 저는 뜨지를 않아서. 세상이 다 그렇죠, 선생님. 네, 네. 원래 떠 있었어서요. 네, 떠 있었고. 예, 네, 맞아. 그때 그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도 같이 풀어보세요. 이따가 네. 문제 들어보세요. 네, 오늘 문제 재밌게 네. 풀어보실 수 있게 조금 좋아요. 어려운데 이번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후기도 좀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또 제공을 하겠습니다. 까루님이 또 이제 편하게 벌레가 계속 다니긴 하는데 저희가 중간 중간에 벌레를 좀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잡기로 많이 했는데 안 죽었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처음부터 와 예 네. 이것도 재미죠. 재밌어요. 네, 여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네. 네. 여기 삼릉공원 가까워가지고 가끔 열어주면 네, 벌레가 좀 있어요. 예. 근데 잠깐 이렇게 날아갔는데도 내가 잡을 줄 알았는데 안 잡혀요. 세요. 마치 그 조주현 씨 마음처럼 잘 안 잡혀요. 아주 개그 같아. 아니 아까 말장난 좋아하신다면서요. 아니 네. 내가 말장난 좋아한다 그랬지. 라인, 픽업 라인을 하셨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김대균 토익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부터 갈까요? 예, 네. 쭉 올리시면 돼요. 좋아요. 오늘 네, 사진은 사진들. 진짜 사진 다시는 이거 좀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바꿔주시고 왜 안 주셨어요?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까루님이 반신이 다 나오지 않은 걸 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조주현 씨도 줄여야 돼요. 잘못 줬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프로필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으세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예뻐진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네. 사진 그냥 보이시면 돼요. 네, 사진. 대본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사진과 대본. 파트 1입니다, 여러분. 예. 네. 네, 조주현 통역사님이 파트 1 지난 8월 9일 시험과 아주 비슷한 문제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Number 1. A. People are visiting a library. B. A woman is kneeling down. C. A man is giving a presentation. D. A woman is pushing a cart. 아, 발음 좋다. 그죠? 그래요. 고려대학교 경영대 이대 통번역. 아이고. 예, 예. 네, 저걸 또 긁어오셨네요. 그리고요, 네. 그 국어는 티를 내야 돼요. 원래 토플 네. 만점이 별로 없거든요. 네. 토플 네. 그래도 저 예전에 그 토플 만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몇 점이죠, 토플이? 토플이 예전에는 200점, 그 600, 네, 그 200점대 네. 있고 요새는 또 점수가 또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120점. 아, 요새는 그렇구나. 또. 네, 네. 그래가지고 또 달라졌는데 그 전에 그래도 만점 쉽지 않습니다. 아, 지금 쭉 올려주고 계세요. 오, 잘하시는데? 오, A가 내려볼까요? 예, 네. 내리시면 나와요. 네. 예, 같이 똑같이 올리시면 돼요. 좀 편하게 하도록 예, 다 같이 아, 예, 네. 아~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A번부터 부탁드릴게요. A. People are visiting a library. 예, 이걸 그 시험에는 이제 남자, 여자 두 명 정도가 이렇게 책 보고 있었는데 그걸 visiting을 답을 했어요. 어, 지금 도서관 방문해서 일하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고. 예, 네. 그리고 B. A woman is kneeling down. 이건 무릎 꿇고 있는 거죠. 그 kneeling이 이게 K가 발음이 안 돼서 이게 들을 때 릴리기 뭐지? 맞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 있죠. 예, 하여튼 아니고 무릎 꿇고 있지 않죠? C. A man is giving a presentation. 발표하고 있지 않고요. 그죠? D. A woman is pushing a cart. 예, 카트를 미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답이 A.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 문제 많이 틀렸어요. 오. 이따가 5번 문제. 5번 문제는 미리 힌트를 예, 미리 알려드리는데 5번은 뭐 저 하여튼 강사들도 많이 틀리고 후기도 이상하게 들고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니 첫 번째 문제인데 저 속으로 맞춰봤거든요. 맞춰보셨어요. 근데 틀렸어요. 어, 뭘 모르셨어요? 저 다 듣고서 C인 줄 알았거든요. C. 근데 저거는 헷갈릴 수 있어요. 맞아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 보면 네, 또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그 visiting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뭔가 진짜 어디 방문을 하고 있는 행위를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거기서 조금 저도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요. 자, 그 다음 예, 두 번째 사진. 예. 이거 아이고. 좀 무서운데? 조금 네. 있는데? 자, 부탁드려요. Number 2. A. A woman is facing a man. B. Women are facing each other. C. A woman is removing something from her purse. D. A woman is riding a bicycle. 자, 시험 보신 분들도 많이 또 올려주세요. 강사도 틀리죠. 뭐. 그럼요. 네, 다 저도 틀릴 수 있는. 완벽한 그죠? 게 안 틀리셨잖아요. 아, 그래요. 틀릴 거 틀리면 되게 좋아해요. 네, 또 인간적인 면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자, 와, 근데 오, 예. 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팬클럽이 아닌 사람들이 건빵이거든요. 예. 제가 그 제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네. 아닌 거예요. 건빵 아이콘처럼 생겨서 예. 그렇게 건빵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아 그게 아, 원조가 따르님이었구나. 그래요? 예, 저 건빵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네. 채팅방에서 예. 써주는데 예. 건빵. 오. 네, 그래서 빵 건빵. 아, 지금 사진이 어, 그러네.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기가 막히네요. 네. 기가 막힙니다. 건빵. 건빵. 아, 좋아, 좋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일단 답을 네. 내리시면 또 나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Number 2. A. A woman is facing a man. 여자가 남자와 마주하고 있다. 안 보여요, 남자가. 그리고 B. Women are facing each other. 이건 둘 이상이 서로 마주해야 되는데 아니고요. C. A woman is removing something from her purse. 예, is가 들어가야 돼요. 네. 딱 제대로 읽어주는데 이게 removing an item from her purse 뭐 이런 식으로 들렸는데 좀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물건을 이 지금 지갑에서 꺼내고 있죠. 핸드백에서 네, 가방에서, 핸드백 네. 예, 가방에서 이 purse가 이제 이런 가방 개념이고 정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D. A woman is riding a bicycle. 자전거 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 시험 보신 분들은 아 저거 비슷한 거 시험과 좀 비슷한데 뭐 지난 일요일 문제와 이제 그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그러면 I hope she has a permit for that gun이라고 양순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겠죠? 네. 있겠죠? 네. 양순자님이 미국에서 들어주실 거예요 아마? 아 그러시구나. 네. 지금 한국에 계세요? 미국에서? 미국 상황은 또 어떤가요? 아 저분 코로나 얘기 좀 해주셔도 좋고요. 네. 그렇죠? 안 좋을 거예요.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좀 놀란 제 아는 분이 워싱턴에 이제 가셨는데 지금 공항에서 워싱턴은 마스크를 잘 안 쓴대요. 그래서 무서워서 지금 한국으로 못 오고 있어요. 공항을 통과를 못해서 네, 네, 공항이 우선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 맞아요. 많이 그리고 한국에 오면 2주 또
격리가 되잖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냥 미국에 계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출장을 나갔었던 게 3월 캐나다 갔었는데요. 그 캐나다에서 제가 도착했을 때 그때 캐나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막 저 취소되고 항공권이 그러다가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게 공항이더라고요. 결국 그때 사람들이 막 다 뭐 자기 국가로 간다고 하다 보니까 그 공항을 거쳐서 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제일 불편하죠, 그죠? 공항에서 마스크를 안 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죠? 다음 문제 가볼까요? 다음 문제. 세 번째. ETS 그림보다 우리 사진이 더 미녀 미남이 많아요. ETS 픽은 어두워요, 어두워. 흑백이야, 흑백 그리고. 흑백으로 돼서. 흑백이기도 하고, 하여튼 미모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실제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그냥 이거 이렇게 해둘게요. 예. 이렇게 해야. 멋있다. 엔지니어로 오늘도 알바를 뛰고 계시니까. 멋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 텔레비전 나올 때도 멋있을 것 같아요. 3번 문제 한번 들어보세요. 3번 문제. Number 3. A. A woman is looking for a map. B. A woman is jogging along the river bank. C. A woman is pointing at a map. D. A woman is taking notes. 자, 이건 자, 맞춰보시죠. 네, 함정을 하나 파놨어요. 조심하시고. 네. 네. 우리 수강생 같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 틀리는데. 좋아요. 훌륭해요. 하나도 안 틀리는데. 다들 훌륭합니다. 자, 볼까요? 네. 처음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Number 3. A. A woman is looking for a map. Looking for는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지도를 찾는지 못 찾는지 그건 그 사람 머릿속에 있어서 함정이에요. Looking at a map이나 뭐 이래야죠. 네. 전치사가 틀렸어요. 그죠? For가 아니죠. Looking for가 아니죠. 네. B. A woman is jogging along the river bank. 강둑을 따라 jogging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C. A woman is pointing at a map. 이 pointing at이 답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때도 저런 스타일로 A woman is pointing at an image. An image로 답을 했고 이렇게 이번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pointing at이 중요하고요. 네. D. A woman is taking notes. 뭐 받아서 뭘 적고 있다 그랬는데 아니죠. 노트 필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거 우리 방송 때 방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못 잡았어요. 네. 방송 때 많이 해서 1, 2는 우리 방송 잘 들으면 1, 2, 5는 정말 고득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알았죠? 빠지지 말고 들어주시고 다시 보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또 계속 가볼까요? 네. 근데 여기 looking for 있잖아요. 네. 이게 look for 맞잖아요. 네. look for가 뭐 찾다? 찾다. 그건 이제 막 두리번거리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진에는 안 맞고 그러면 그 나를 바라보라고 할 때 우리 보통 look at me 근데 look for me 하면 look for me 하면 돼요? 날 찾아봐 나를 찾아줘 어딘가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있을 때 소리 지르거나 전화로 이렇게 look for me 이렇게 할 수 있죠 look for me 문법적으로 틀린 거는 아니지만 틀리진 않죠 잘 안 쓰죠 근데 look for me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좀 드무니까 그죠? 맞아요 좋습니다. Look at me죠. 네. Look at. 자, 다음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 사진. 네. 4번 문제입니다. Number 4. A. Some flowers have been arranged in a row. B. Potted plants are leaning on the windowsill. C. A man is leaning against the wall. D. A woman is arranging flowers. 정답 올려주세요. 비교적 이제 5번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5번 전에 그쵸? 예. 5번이 어려워요. 저는 맨날 시험을 볼 때 근데 A가 답일 때는 항상 좀 이게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너무 1번부터 답이면 그쵸? 그럴 수 있죠. 그 뭐 미국 친구들에서 C가 잘 모르면 C 찍어 이런 말. 그래요. 3번. 통계상 C가 조금 있다고. 통계상. 네. 근데 저희도 그러지 않나요? 자리선다형이면 3번이 많잖아요. 토익의 196에서 200이 통계상 C가 좀 많아요.
네, 무조건 좋은 네, 찍을 때 A가 네. 아니고 네. 잘 모르겠으면 C로 네. 일단 찍는 걸로 역시 최다 만점자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죠. 통계도 네. 나오는 거고 A가 맞네. 네, 자 네. 한번 자, 볼까요? 볼까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number 4. A. Some flowers have been arranged in a row. 네, 꽃들이 지금 일렬로 정렬돼 있다. 정답. 네. 그리고 B. Potted plants are leaning on the windowsill. 이 화분이 창턱에 기대어져 있다. 창턱에 이렇게 기대어져 있다. 그런 건 아니죠. 창턱에 보통 화분이 올려져 있거나 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potted plants가 아닙니다. 지금 화분이 없어요. 네. C. A man is leaning against the wall. 남자가 없죠. 남자가 벽에 기대어져 있다 아니고. D. A woman is arranging flowers. 여기 여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자가 꽃꽂이, 꽃꽃을 정돈하고 있다 그랬는데 아니죠. 네, 정답은 A고 사물 묘사가 답으로 잘 나옵니다. 네, 사람보다는 네, 그런 거죠. 이게 벽이 있어서 괜히 더 월 같은 걸로 그래 좀 보일 이렇게 수도 있죠. 네, 헷갈리게 한 것 같아요. 아, 그럼 5번이 이제 5번이 어려웠던 거? 예, 어려웠던 문제인데 마의 문제. 잠깐만, 해바라기가 뭐죠? 어? Sunflower. 그래서 이렇게 헷갈렸구나. Sunflower. Sunflowers. 그래서 Sunflower로 들을 수 있죠. 들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해바라기 아니니까 넘어가고. 7번방의 네. 요물님이. Sunflowers have been arranged. Sunflowers. 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네. 진짜 그런 식으로 헷갈려서 틀렸을 수도 헷갈렸을 있겠네요. 헷갈렸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 튤립 있죠? 튤립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문제가 진짜 어려운 거라고요? 조금 어려웠어요. 네. 네. 자, 5번 어려워요. 그 올해 문제로 치면 제일 어려운. 제일 올해 문제예요? 네, 올해 문제로. 그 정도로? 네, 2020년 기준 네. 제일 어려운. 저도 한번 맞춰볼래요. 네, 네 해보세요. 한번. 여기 지문은 있는데 네. 답이 네. 없어요, 여기. 네. 저도 한번 맞춰볼게요. 네. 자, 5번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잠시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Number 5. A. A building overlooks a pier. B. It is raining hard. C. A man is walking around the fountain. D. Many trees border a pond. 어렵다. 아, 너무 쉬운 어렵다, 거 아니에요? 어렵다. 아니요. 왜 그래요? 쉽지? 이거 답이 뭔 거 같아요? 답 뭐예요? 저요? 네. 저는 D요. 오! 잘하는데? 오! 정말요? 진짜. 다 맞추네. 다 어떡하지? 맞추네. 이거 되게 웃겼는데 아 이따 알려줄게요. 네. 네, 네, 다들 틀렸을 수도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사진이 이거보다 좀 어려웠어요. 아 그랬어요. 네. 한번 예, 잘 맞췄어. 다 맞췄네요. 예. 이거 뭐 알려드릴게요. 올해 어려운 거라고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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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5. 이번부터. 네. A. A building overlooks a pier. 이게요 시험에는 건물이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건물에서 이 피어는 보통 부두가에 이렇게 쭉 펼쳐져 나온 데를 가리키는데 그게 없으니까 원래 예전에는 the building overlooks the water 하면 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건물이 원래 있었던 사진인데 시험 비슷한 사진이 없어서 지금 다른 걸 급조했습니다.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요 A 찍은 사람 많고요. 또 하나 예, 계속 B. It is raining hard. 뭐 비 오는 날씨는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비는 넘기고 C. A man is walking around the fountain. 여기는 파운틴은 아니죠. 근데 이제 걸어 다니고 있다 분수대를 아니고 저 중간에 분수 같은 게 있긴 있긴 있네요. 네. 근데 이제 걸어 돌아다니지는 않으니까 네. 네, 좋습니다. D. Many trees border a pond. 네, 좀 웃긴 얘기라면 여러분 시중에 후기 시험 끝나고 후기에 border를 못 알아들었어 강사들이. Border. 그래서 그거를 막 board라고 써놓고 돌리더라고. B-O-A-R-D로 해놓고 이렇게 뭐 그게 답이라고 해놓고 볼드를 써놨어요. 볼드를 썼어요. 네, 막 여기저기 후기 중에 그 다 엉터리 후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border a pond예요. 네. border 이렇게 경계 그렇죠. 네. 경계를 지우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저런 스타일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예, 진짜 어려웠습니다. 예, 저게 동사예요. BORDR이 원래 경계를 이루는 경계, 국경선 뭐 이런 명사도 되지만은 동사로 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저희 그 들어오신 분들은 다 맞았겠는데요. 다 여기 다 맞았는데요. 네. 어렵다니까 아주 작정하고 맞추시는데. 들어오셨어요. 멋있어요. 네. 훌륭해요. 네, 좋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거 어떻게 맞췄냐면 네. 처음에 B
빌딩 나오길래 네. 빌딩만 듣고서 일단 그건 제 끼고 아닌 것 같고 레이닝 나와서 아닌 것 같고 비 오는 거 아니니까 뭐 워킹 어라운드 네. 이거 뭐 행동 묘사잖아 그쵸 네. 걸어가다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4번 한 거예요 네. 이거 저 하여튼 건물이 시험에 있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D를 들었을 때 어? 하고 못 알아들었으면 그 나머지 ABC에서 골라야 되는데 네. 일단 남자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펀드라는 게 호수가 네. 나오니까 네. C를 찍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C를 고를 수도 있죠. 네. 야샤님 50개 감사합니다. 예, 야샤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땡큐. 네. 예. 요새 좀 그 미녀를 알아보고 꼭 와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뭐 항상 미녀들이 등장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거. 6번이요. 네. 자, 들어보시죠. Number 6. A. A girl is singing a song. B. A girl is dancing to the music. C. A girl is holding a notebook. D. A girl is smiling at a boy. 정답 올려주세요. 정답 올려주세요. 보더가 둘러싸다 맞습니다. 추0705님. 아까 그 5번 문제였고요. 오, 6번 CCCD.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C가 C가 맞는데 D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A. A girl is singing a song. 노래하는 모습은 아니죠. E가 이제 미소 짓는 거고요. 네. B. A girl is dancing to the music. 그 춤추는 거 아니죠. 음악에 맞춰 춤추고 있다 아니고. C. A girl is holding a notebook. 근데 진짜 holding 들리면 대부분 답이에요. holding 들고 있는 거. 좋아하는 그런 동사들이 그래요.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나왔어요. 설마 그랬는데 또 나왔고. 예. 네, 그리고 D. A girl is smiling at a boy. 보이가 안 보이죠. 네, 물론 보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찍고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찍고 있는 것이 스마일링은 맞으니까 네. 또. 네. 그래서 이제 사진에 보이지 않는 명사가 들리면 네. 오답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끼면 근데 실제로 네. 노트북 안 쓰지 않아요? 미국에서? 공책으로 쓰더라고요. 공책으로 쓰죠. 네. 네. 이 그 랩탑이라고 쓰죠. 네. 우리가 알고 컴퓨터는 있는 네. 노트북은 그건 랩탑. 저 슬픈 일이 그 요번에 그 컴퓨터를 딱 놔두고 요 컵에 이걸 탁 엎질러 봤거든요. 요번에 지금 AS 오늘 받았어요. 돈 얼마나 할게? AS 물이에요 아니 뭐? 물이었어요. 그냥 물만 물. 본체. 네, 저 휴대용 컴퓨터 랩탑에. 랩탑에 네, 완전히 네. 물을 쏟았다고요? 네, 물을 쏟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몇 개 드러내서 고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옛날 버전 얼마 정도 나와요? 55만 원. 그래서 저 그분이 이거 새 걸로 바꾸시죠 하다가 그 새 걸로 바꾸기도 애매한 게 바꾸면 한 뭐 150, 200 나오잖아요. 맞아요. 200 요즘에. 넘어가고. 근데 또 메인보드 맞아요. 메인보드랑 나가서. 자판 바꾸니까 55만 원. 그래서 여러분 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날 보고 좀 위로 받으세요. 하루 이틀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 막 수업 중에 막 칠판을 그냥 원시적으로 막 보드로 막 쓰고 비싸구나 진짜 예, 비싸요 그래서 저 물 먹는 거 조심하세요 요즘에는 그런 거 그래도 좀 더 저렴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그래도 S사 건데 아무튼 아무튼 네 이거 A사 거였으면 더 비쌌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간에 예 그랬습니다 예 네.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맞습니다 예. 여기는 삼성 아이폰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저는 혹시 몰라서 그 저희 뭐 삼성이랍니다 여러분 네, 네 삼성 노트북 네. 55만 원 나왔대요 네. 야샤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파트 네. 5 본격적으로 네. 문제를 아, 이제 풀어나갑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보여드립니다. 파트 5가 그거죠? 독해 예. 빈칸 네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요. 네. 이 까루님 팬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느낌상 이거 같네 이렇게 자신 있게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워낙 발음이 좋으시니까 같이 정리하다 보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시험 문제 보듯이 그런 문제가 많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중간고사 저는 이게 있었나 제가 봤을 때는 파트 5가 있었죠. 있었겠죠? 네. 파트 5는 한 네. 번도 변동이 안 됐어요. 그랬었어요. 구토익이나 신토익
똑같은 형태. 너무나도 예.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1, 2, 5 유형은 같고 문제 수가 달라졌죠. 이제 예, 예전에 사진이 10문제였는데 6문제로 줄고 아, 그리고 2도 30문제에서 좀 줄고 이것도 40문제에서 30문제로 줄고 네. 독해만큼 그래갖고 요즘에 제 시간에 독해 푸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재방송 보시던 분들도 오셨는데요. 네, 많이 오시고 재방송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네. 또 약간 영어 잘해요. 시청자들이 네. 또 많아서 네, 까루님이 워낙 감각이 있으셔서 아, 네. 잘 해주실 거예요. 급1팬 아니겠습니까? 급1팬? 네. 좋습니다. 자, 네. 토익 최다 만점자 맞아요. 그리고 김대중. 토익 토플 둘 다 만점 받으신 분 쉽지 않습니다. 이 두 분도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파트 5 한번 풀어보시죠. 좋습니다. 네. 오, 예쁘게 나온다. 한번 읽어주실 거예요. 네. 읽어주시죠. Number 101. Garu will order office supplies this afternoon. Blank. Tell him now if you need anything. A. 아, 뭐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답을 골라야지. 그렇죠. 고르셔야죠. 오, 잘했어. 좋습니다. 아, 저 you, 유튜브에서 좀 넘어온 친구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좀 아프리카 보라고 얼마나 선전했는데 좀 와이죠. 아, 정말요? 생각으로? 어, 예, 와이죠. 매주 화요일 밤 9시 합니다. 예. 네.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TV로 넘어온 사람 좀 저요라도 한마디 해줘봐요. 혹시 선물 줄지. 오, 저요. 바로 나왔어요. 오, 그래요? 선물 주신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 퀵비 하나 싸주죠. 아, 퀵비. 네. 퀵비 하나 싸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로 보여갖고. 아, 예. 오, 예. 네. 백나잇 해줘요. 알았죠? 예, 자.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자, 그러면은 네. 예. 정답은 C 맞습니다. 네, 예, C. C 맞습니다. 예. 청크 바이 청크로 좀 잘라서 읽어보죠. 네. 가루 will order office supplies this afternoon. 네, 가루님이 오늘 오후에 사무용품을 주문할 거예요. So tell him now if you need anything. 그래서 뭐 필요하면 지금 말하세요. 곧 이제 주문하니까. 예, 접속사 소입니다. 접속사 소. 이런 자리에 대어포도 못 들어가요. 맞아요. 대어포는 부사여서 이게 접속 기능이 없어요. Therefore는 그렇기 때문에 뭐 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then 부사, however 부사. 저 뒤에 THA는 비교급 네. 안 돼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됐죠. 네. 또 까루님이 진짜 등장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네, 까루님 나오고 실제 파트 5에 나올 수도 있죠. 뭐 저 한국 사람 이름도 종종 나오니까 예. 주연 씨도 나와요, 여기 문제. 아 진짜요? 네. 네. 또 2번으로 가볼까요? 네. 네. We request that all electronic devices be silenced. Blank. The show starts. 자,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이제 풀만하죠, 그죠? 좀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5초 느리니까 답장 아 그런가요? 네, 저 전파가 한 지금쯤 그래도 뭐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거 실제로 시험 볼 때 예, 예. 이거 파트 5 같은 경우는 거의 바로 해야지 되죠. 이걸 좀 내려주 아니 댓글창 채팅 네. 예 댓글창 예 그거가 지금 네, 오. 답이 많이 나왔다. 답이 많이 나오고 네, 있죠. 네. 정답은 뭐였어요? 정답 D 맞습니다. 오 네, 잘하는데요. 네. 자, 이런 그러면. 문구나 이런 방송은 되게 많이 듣죠. 많이 나오죠. 그죠? 예. 네. 듣는 저도 얘기. 행사할 때마다 거의 항상 거의 하는 확실히. 그런 멘트라서. 아 실감이 나겠다. 아 네 그렇죠. 아 이제 행사 전에 다 휴대폰 묵음으로 해주세요. 네. 이런 거. 예 네, 그죠. 네. 까루가 아니고 카루냐고 물어보네요. 아니요. 아, 그 제가 유튜브에 KKARU로 써놔가지고요. 네. 아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된 소리죠. 근데 영어로 불렀을 때 어떻게 KK로 가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지. 네, GG로 가기도 안 돼. 그렇죠. 그 쉽지 않은 발음이에요. 외국 애들이. 쌍기어가 어려워. 네. 된소리가. 된소리가 어려워요. 한국어만. 일본 사람도 잘 발음 못해. 맞아요. 잘 못하고. 된소리를. 네. 한글의 우수함. 아까도 해석 좀 한글의 우수함 네. 했는데. 해석 좀 네,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주시고 해주세요. 읽어주시죠. 네. We request that all electronic devices be silenced. 우리는 모든 전자장비가 묵음 상태로 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Blank the show starts. 네, 정답은 before. Before the show starts. 네, 그래서 그 쇼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이제 묵음 상태로 놓거나 끄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before가 맞죠. 뭐.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오죠. 그래서
A번, C번은 전치사여서 뒤에 명사밖에 못 와요. 문법상 이미 틀렸고, 벗 내용상 안 맞고, 의미까지 따지고 형태도 같이 따지면 D. B번은 전치사 접속사 다 돼요. 부사도 되고, 여기선 접속사로 정답. 네, 그럼 품사 같은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그 다음 가볼까요? 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네. 원장님께서는 사실 이런 거 풀 때 얼마나 시간이 남으세요? 시간 많이 안 남아요. 아, 진짜요? 왜냐면 저는 저걸 외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풀면서 요거 이제 사진도 어떻게 이제 동사는 몇 개 외워놔야 되고 파이브도 이제 요거는 어려워할 거다 네. 외워놔야 되고 해서 외워가면서 의미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답변하는 그래도 그 후기 제일 빨리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체력이 요즘 딸려요. 그래서 이거 2시간 시험 보는 거 죽을 맛이야. 지금 거의 400회 봤어요. 400회 지금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정말. 네. 근데 이미 뭐 답을 올려주고 계세요. 저희가 이거를 올리고 좋다. 제가 수다를 떨었더니. 그냥 명령문. 네. D. 너무 그쵸? 잘한다. 그죠? 그냥 막 나오네요. 있습니다. 잘 모르면 짧은 거 찍자. 이게 김대균 명언이에요. 알았죠? 네. 네. 답 넣어서 읽어주시죠. 일단 넣을게요. 네. Contact Human Resources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new vacation policy. 예, 답을 말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좀 잘라서 읽어주시죠. 네. Contact Human Resources. 인력자원부에 연락하세요. If you have questions. 질문이 있다면. About the new vacation policy. 새로운 휴가 정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여기로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이것도 잘 나오고요. Please 다음에 동사 원형 그쵸. 이것도 잘 나오고 이렇게 툭 던져서 동사 원형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쉬운 문제도 나오니까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네.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비타민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요새 뭐 그 400회 정도 보는데 그래서 제가 저 시험 끝나면 청주로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서 힐링하시고 네, 거기서 막 온천도 하고 저 뭐 비싼 건 아니어도 영양가 있는 거 잘 사 먹어서 이제 살이 좀 꾸준히 찌고 있습니다. 까르님은 저는 뭐 잘 안 먹어요. 뭐 네. 비타민도 잘 안 챙겨 먹고 있긴 있는데.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깜빡하고 안 먹고 뭐 요청하네요. 챙겨달라고 지금 제가요? 갑자기? 네. 그 챙겨줄 사람을 찾고 있답니다. 챙겨줄 네, 사람 좀 챙겨주시죠. 예. 근데 어쩌다 아마 오늘은 아니겠지만 여기 저 가끔 미녀보러 이렇게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방송 중에 네. 네. 오늘은 아니겠죠 여러분? 자꾸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들어오세요. 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그 문제 다 외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엄청난 것 같아요. 이게 매번 토익 시험 있잖아요 여러분. 뭐 2주에 한 번인가요?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봐요. 요새 왜냐면 코로나 때 한 석 달 못 본 거를 끼워 넣어가지고 1년 2주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한 달에 세 번씩 보니까 지금 6, 7, 8월에 코피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속으로 다 외워오시는 거예요.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거 선수들은 알 걸 거의 비슷할 걸. 그러니까 좀 그걸 다 외워가지고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비슷하게 해가지고 비틀어서 문제를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도 가장 최근에 나왔던 토익의 그 그렇죠 지난 일요일 거 그죠 그대로 뜨끈뜨끈한 거 약간 변형시켜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담배 안 피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기억력에 뇌손상이 안 돼. 네, 뇌손상이 안 돼서. 아, 그래서 제가 담배 안 피고. 제가 어제 일을 까먹고. 아, 그렇죠. 기억이 안 나요. 그 중요합니다. 담배 안 피는 것이. 네. 땡!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요. 저 옛날에 막 시험 열심히 볼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어서 저는 그냥 할 수 있었던 게 모의고사 많이 보는 것처럼 책을 많이 사서 계속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슷한 유형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는. 야, 요즘 너무 좋은데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야시아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시죠. 네. 104번. 오늘 더 화면이 예뻐졌다. 감사합니다. 네. Number 104. Blank 5,000 people attended the concert. 네, 좀 쉽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답은 시험과 똑같아요. 네.
지난 시험과 똑같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오, 또 순서 속도가 빠르시네요. 바로 바로 숫자 꾸미는 부사라고 하죠. 어, 수원역 꾸미는 부사. 오 잘하는데. 수원역. 감사합니다. 담배 피던, 네. 네 같이 담배 피던. 똑똑한데. 네. 아까 봤어요. 아 이건요. 네. 정답은 뭔가요? A번 맞습니다. A 맞죠. 네. 그러면 다시 넣어서 읽어주시죠. 넣어서 almost 5,000 people. 거의 5천 명의 사람들이 attended the concert. 그 콘서트에 참석했다. 이런 시대가 참 오기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 맞아요. 때문에 언제 또 이게 가능할지. 요즘 학원도 힘들어요. 막 전화해서 거기 몇 명씩 넣고 강의해요. 이걸 꼭 물어보면 아, 예. 그러니까 많으면 안 되는데 어, 그 확인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맞고요. 여러분 그 이거는 제가 늘 입으로 떠드는 부사 이제 숫자 꾸미는 것들 여러분이 머리를 합쳐서 막 채팅 얼만큼 빨리 쓰나 봅시다. 채팅만 DS장이 원래 여기 왔었어요? 예, 오던 중에. 네, 네, 네. 네. DS장님 내 저 친구가 뭐 영어 쪽에 관심이 좀 있는 아 그러시구나. 잘하네요. 여기저기 영어 좀 많이 다니는 네. 것 같아요. 잘하네요. 네. 오, roughly. 예, roughly. 그쵸? 아, 좋아요. Approximately, 네. roughly, more than, less than, at least. 이런 것들, 네네. nearly, almost, about, around 뭐예요? 이런 것들, 대략. 네, 그런 것들이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숫자를 네. 꾸미는 부사예요. 네, 네, 맞습니다. around. 저 over도 들어갈 수 있어요. over도 되죠. over도 되죠. 그렇죠. over도 시험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왔는데 이번에 두 개나 나왔어요. almost랑 at least. 숫자 꾸미는 게 이제 두 개. 뭔 말인지 알았죠. 네. 네. 숫자 앞에 올 수 있는 이 단어가 네, 숫자를 수식하는 단어 네. 한 숫자. 단어짜리도 있고 뭐 두 단어짜리, 세 단어짜리도 있죠. 그런 거 외워두면 좋겠네요. 네, 시험에 네. 꼭꼭 나오고 쓸만해요. 그죠? 네.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쓸 수 있겠죠. 네. 네. 자동차 좋아하시죠? 네, 자동차 너무 네. 좋아합니다. 그 조주연 통역사 자동차 좋아하는 줄 알고 어떤 분이 컨택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벤테이가 같은 거 하나 딱 하면 어우 너무 좋죠. 네. 네, 구경시켜 드릴 수 있다고. 구경시켜주세요. 연락주세요. 아 운전만 시켜준 거예요? 운전만 시켜준 거예요? 뭐 하여튼 네, 뭐가 있겠죠. 어라운드 되나요? 물어보면 됐어요. 어라운드 됩니다. 네. 드리프트는 네 제가 못하고요. 드리프트는 정말 숙련된 분들만 해야 되고 아니 섞기도 해봐. 근데 드리프트는 차가 좀 망가져요. 그래서 차를 아끼는 저로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타이어도 망가지니까. 그 서킷 가서 한다고 하는데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서킷 거기 가면 자기 차를 갖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끝나면 타이어 또 타이어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타이어가 몇 백만 원짜리인데도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제 그 또 인제 스피디움 예 스피디움 네. 예 저는 그냥 잠만 자러 갔습니다. 아 거기 시설이 좀 좋아요. 네, 시설이 네.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딱 그 네. 경기하는 거 이제 찍었죠. 예, 구경만 해봤죠. 네, 드리프트는 차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면 이 뒤에가 마찰력을 잃게 되면서 얘가 돌아요. 그걸 일부러 하는 거예요. 예, 차의 그런 제가 알기로 드리프트 방법이 뭐냐면 제가 네. 알기로 사이드 브레이크 있잖아요. 네, 네, 네.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고서 맞아요. 브레이크 하면 네. 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어가 엄청 타요. 그러면서 윙 이렇게. 네, 맞아요. 쉬운 게 아니구나. 네, 그리고 이게 다 망가져요. 차. 망가지고 이거를 잘못하면은 얘가 날아가서 고장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이제 선수들만 하시는 거죠. 그 아, 네. 진짜 갖고 싶은 차는 뭐예요? 한 두 개 정도. 두 개예요. 두 개가 너무 어려운데요. 아, 세 개? 왜 좋아해요? 차 저는 SUV면 SUV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SUV를 지금 이제 소형 SUV를 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도심에서 타는 걸로는 SUV가 좀 좋고요. 근데 정말 드림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갖고 싶은 차? 포르쉐? 포르쉐. 네, 포르쉐 911 S 모델. 네, 911 S. 네. 그 몇 억이에요? 포르쉐는 사실 안에 옵션을 넣는 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한 기본 3억, 4억은 갖고 3, 가야 네, 원하는 그렇죠. 거를 다 넣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저는 에스턴 마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007에 나왔던 거. 네. 네. DB11이라고 네, 정말 제임스 본드가 타고 다니는 제임스 본드 차라는 그 차가 있어요. 저도 그 차 좋아하는데. 네. 근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제일 갖고 싶은 거는
포르쉐 356 모델이라고 옛날 차예요. 그 정말 초창기 모델 중에 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차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검색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조주현 씨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뭔데요? 결론은 어떻게 있다고 뭐 나올 때 다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소형 SUV 중에서 조금 그래도 스포티한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예. 이따 보세요. 네. 아 이따 보시겠네요. 네. 아 이따 보시겠다. 네, 이따 보면 되죠. 네. 그래서 김대준 쌤의 차는 뭐죠? 아 그쵸. 저는 S500이에요. 벤츠 S500. 사장님 차죠. 사장님 차. 네. 그러니까 김대균 쌤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여러 번 타봤는데 안전하고. 아. 네. 네. 그냥 뭐 그냥 안전, 네, 조용하게. 네. 결혼은 대형이라는 거. 네. 그렇죠? 매우 크죠. 아. 몇 cc죠, 선생님? S500. 그 몇 cc예요? 그게 4천? 몇 cc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옵션 다 넣어서 롱바디. 예, 그걸로. 아, 진짜 완전히 사장님 차로 타셨네요. 이게 뭐 그냥 재미. BMW 타세요? 예. 아니요. 아, 밑에 아시는 것처럼. 아, 저는 바이시클 뭐 이런 걸 걸려. 모터사이클. 아, 진짜요? 워크 이런 거. 아, 그래서 BMW라고 그런 거예요. 어우 몰랐어요. 모르죠. 아프리카의 또 유명한 뚜벅이라서. 뚜벅이. 까르님이 또 모르죠. 나중에 딱 장가갈 때. 그렇죠. 아까 아니요. 말씀하신 차를. 비버. 아 저도 마틴 타고 싶네요. 마틴 너무 좋죠. 너무 예쁘죠. 아, 차가. 잘 빠졌어요. 그리고 뭐, 꿈을 가지고는 다 또 갖게 되시는. 드림스 컴 트루 이 길. 네. 아 오늘 그 올모스트 하다가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래도 재밌죠. 근데 차가 되게 그래도 그 스트레스를 그런 걸로 푸는 사람 있잖아요. 힘들게 네. 버니까 이제 차로 이제 풀고. 제가 이제 유튜브긴 네. 하지만 네에서 네. 이제 자동차 리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영어로. 네. 그럼 네. 그 저 채널이 있고요. 그죠. 근데 제 채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자동차 리뷰 채널인데 그게 월드 채널에서 제가 영어로 이제 한국에서 출시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제일 먼저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출시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 어떤 모델이 출시가 됐는지 그리고 사양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이제 실제 타보기도 하고 외형 뭐 평가도 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프리카에도 한번 해주세요. 네, 영어로도 네, 한번 영어로도 그러면 한번. 네. 사진 이런 게 재밌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105번 다시 공부하는 네, 걸로 네. 네. 다음 문제 또 풀어보세요. 네. 10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Many customers report that this manual is somewhat blank. 바로 올라오세요. 거의 이 수준, 이 속도로 이렇게 올라와야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좀 여유 있게 그쵸?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한 문제당 한 요즘 15초 안에 15초? 풀어야 되고요. 네, 아, 15초. 너무 질질 끌면 안 되는 게 세븐이 길어서 네. 그때 딱 봐서 모르면 빨리 찍고 넘어가야 돼요. 요즘에 5, 6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엄청난 나라인 게요. 일본은 지금 저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우선은 9월부터 시험 본다는데 9월도 자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몇 달 못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달에 세 번씩 탈이 없이 그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이게 저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도 원래 7, 8월에 올림픽 때문에 일본 가 있어야 됐었는데 네, 내년으로 일본이, 일단 연기가 돼서 그렇죠. 일본이 공식적인 집계가 계속 늘고 있어서 맞아요. 좀 걱정이에요. 자, 계속 가볼까요? 네. 자, 정답이 뭐였어요? 정답은 빡쭉 올려주셨어요. 답은 C입니다. C입니다. 네. 세 번째. 주어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주어가 사람이면 이제 헷갈려 할 때 I'm confused 할 수 있는데 주어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매뉴얼이 다소 남을 헷갈리게 한다. 그래서 답은 C가 맞습니다. Confusing이죠. 네, confusing. 네. 답 넣어서 한번 쫙 네. 읽어주시죠. Many customers report that this manual is somewhat confusing. 야시아님,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예. 근데 이제 포스터 딱 보고 미녀만 골라서 오신 것 같아요. 에이, 아닙니다. 지은 씨 고마워. 까르기 때문에 오신 거니까. 전에 우리 그 지난번에 그 양재역에서 같이 만났는데 하여튼 고마운 분이에요. 그 공무원이세요, 저 분. 아, 그래요? 네, 공무원이시고. 네. 고마워요. 그래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땡큐. 멋쟁이야 멋쟁이. 네.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네, 갈게요. 다음 문제.
106번입니다. Traffic blank are expected tomorrow morning along Tehran Boulevard. 테헤란로를 그냥 테헤란노 해서 NO 맞아요. 붙이기도 하고 네. 네, 그게 이제 설명하면 테헤란 블루바드로 이게 스펠이 맞아요? 예. 테헤란, 예. 네, 테헤란. 맞아요. 이렇게 써요? 테헤란 테헤란 저렇게 쓰더라고요. 네. 그게 좀 특이해요. 모음이 없다고요 중간에? 저게 지명이잖아요. 예, 지명이라. 네. 이렇게 만들어 그런 게 예, 이렇게 했나 보네. 예, 네. 그 아랍권의 그 지명, 네, 지명이 그대로라. 그 뭐 그쪽에서 뭐 기여해서 이름을 붙인 거죠. 테란로. 네. 예, 예, 아마. 그렇겠죠? 예, 그런 거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 정답은 뭔가요? 예. 요거는 delays. delays. 네. C. 교통 지연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 네. 테란로 주변을 따라 테란로를 따라. 여기서 다 가까워요. 까루님 사시는 데랑 이 동네랑 네. 뭐 테헤란로 다 가깝고 주현 씨도 이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아 괜찮습니다. 뭐 동네가 다 제 것도 네, 아니고 네, 저는 그, 세곡동입니다. 네, 세곡동까지 네, 세곡동, 세곡동까지 얘기했고 네, 네. 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거기서 누가 마이크 대고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저 싸움 잘합니다. 운동을 했어요? 네 운동은 거의 뭐 안 한 게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거의 아들처럼 키우셔가지고 예를 들면 뭐 암벽 등반, 승마, 배구, 농구, 와. 육상, 수영 금수저네 승마를 배울 아니요 승마 배우면 금수저 아니야? 아니요 저 골프 외에는 거의 통역사가 아버님이 포스코 임원 맞죠? 네네 아! 아 그러세요? 네. 아 포스코? 여기 네. 여기 포스코? 여기 포스코 네. 요 사거리 포스코 사거리 여기가 본사가 네. 아니라 근데 지사예요 사실 네. 본사는 아, 포항에 맞아, 있고 맞아. 네. 그래도 저 고대 후배라 와주신 거야. 아니 힘들어. 임원이라고? 승마에서 외우셨네요. 아,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승마를 네.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렸을 때. 그쵸, 맞아요. 보기가. 네. 승마였다고 하죠. 되게 다행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외국에 있어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네. 한국 와서도 다시 하고 싶었더니, 이게 저희 어디죠? 과천. 그 예. 거기 있는 경마장. 데, 경마장 있는 데를 가야지 막 하더라고요. 네. 골프도 해요? 골프를 시키려고 엄청 부단히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구기 종목 중에서 공이 작은 거는 재미가 없어요. 아~ 네. 저 뭐 스쿼시, 골프, 뭐 그리고 이거 풀 있죠. 그런 거는 좀 재미가 없고 네, 아, 배구, 농구, 축구 이런 건 좀 좋아하고요. 와, 운동 진짜 많이 했죠. 확실히 성향이 있으시네. 저, 김대균 쌤도 골프 하시잖아요. 저는 골프 안 쳐요. 골프 안 쳐요. 그렇죠. 정말. 네, 저는 골프장에 그 사우나는 가봤어요. 근데 아, 그 네. 별로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가겠죠. 좀 재미 없는 게. 네. 그, 근데 차 끌고 웬만한 데는 다 돌아다녀 보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는 네. 자전거. 자전거도 네. 이제 거기 강원도까지 자전거 끌고 가 저 타고 가진 않고요. 태워서 가서 아, 딱 풍경 좋은 데만 네, 그래서 네네. 여러분 영남호나 요번에 근데 사고가 나서 좀 미안한데 의암호 네. 한 바퀴 돌기가 되게 예쁘거든요. 좋죠. 근데 그래서 좀 아 근데 S500이 어떻게 자전거를 실어요? 아 다른 차 하나 있죠. 아, 또 아니, 있죠. 설마 그게 네. 하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도대체 그 서브 차는 아, 뭔가였어요. 뭔가 있겠죠. 아 뭔가 거예요. 있겠죠. 네. 네. 그냥 뭐 그냥 궁금하네. 그렇습니다. 궁금하네. 아, S500이 멋있죠. 큰일 나죠. 복싱이나 무에타이는 안 했죠? 복싱은 배웠습니다. 오야 네. 복싱도 배웠다고요? 복싱이랑 킥복싱 뭐 이런 오야 뭐야 이거 그, 저 조심해야겠네요. 혹시 진짜 엘리트인데? 그 무슨 아니요. 스토커 하시려면 힘들겠다. 와, 장난 아닌데. 그런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정적인 운동보다도 좀 더 동적인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스포츠 감은 좋아하나? 네. 네. 그래서 익스트림도 좋아해요? 익스트림도 좋아하죠. 저는 또 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 네, 아, 네, 네. 저 했었는데.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겠다. 아, 그게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무서워요? 아, 진짜요? 가루님은 그것도 아, 하셨지. 난 존경하는 게 그 후지산 꼭대기 갔다 오셨죠. 아, 방송 들고. 아, 대박이다. 그 보통 일 아닌데. 그 후지산이 몇 킬로죠? 그게 저 1800 정도.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보통이. 등산이 힘들어요. 아닌데.
그 봤어. 하여튼. 번지 점프.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거 패러글라이딩은 했거든요. 아. 근데 이 진짜 스카이다이빙이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좀 배우는 배우는데 네, 돈이 꽤 들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거 저도 혼자 뛰어내리지 않았거든요. 아, 뒤에 같이 사람 같이. 그거는 이제 바로 해요. 근데 혼자 뛰어내리려면 그게 그 몇 시간을 이수를 해야 돼요. 아.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 그게 빠르면 한 달, 두 달? 비용도 한 5-600? 아, 진짜. 단양의 그 패러글라이딩. 네, 거기 가서 했어요, 저는. 네. 네. 패러글라이딩. 너무 짧게 해줘 가지고. 그쵸. 시시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찍어 주고 영상. 네, 맞아요. 찍어 주고. 좋습니다. 오늘 뭐 진도는 많이 못 나가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또 혹시라도 우리가 다 못하면은 아, 알려주실 나중에, 거니까 나중에 또 보완해 드릴 네. 거니까 네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네. 그렇죠? 네, 107번 네. 107번 맞아요. 또 들어오셨고요. 107번 볼게요. 네, 107번 아, 예. 들어보시죠. 네. A blank qualified teacher is a public school educator who meets the definition created under the federal education law. 길어요, 그렇죠? 다른 거. 이거는 이제 예문을 다른 데서 뽑았지만 네. 답이 똑같은 거. 네. 그래서 어 blank qualified까지 똑같은 거. 네. 오,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거의 다. 네. D가 답이에요. D. D가 오, 잘하신다, 그렇죠? 네. A highly qualified teacher. 네. 매우 훌륭한 자격을 갖춘 선생님은 네. is a public school educator. 예, 네. 공립학교의 교육자다. Who meets the definition? 어떤 그 정의를 맞춰주는, 충족시켜주는. Created under the federal education law. 아, 그 연방교육법 하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정의를 충족시켜주는 교육자다. 이때 meets의 동의어가 satisfy다. 이런 부류가 정답으로 나왔죠. 네, 네, 네. 파트 7에. 그죠? 예. 네, 오늘 시청자 수 실화는 이제 까루님과. 맞아요, 까루님. 여러분이 미녀를 어떻게 또. 찾아서 와주신 그 덕분에 제가 잘 이렇게 그 골라서 왔습니다. 얻어 걸렸습니다. 그리고 쌤 하나 또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방송 팁이니까요. 지금 방지목에 심풍미녀 조주연 통역사 있었잖아요. 이런 거보다 다른 게 더 잘 먹혀요. 예를 들면 제목을 잘 때 심풍미녀 이거 가면 그냥 다 패스 뭐 그런 거보다 이게니까 앞에다가 포스코 임원 딸 아! 그렇게 하면 어그로 확 끌면서 사람들이 와갖고 어 정말 아버님이 포스코 임원이세요? 아니 우리 아빠와 제가 무슨 상관 있나요? 문제를 써가지고 애들 동기에서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맞습니다. 네. 아유, 배웠어요. 아유, 그러네, 그러네. 아, 정말. 다음번에 조지현 통역사가 또 나오게 된다면, 네. 그때는 그냥 한번 허가 한번 써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허가 받고 한번 써주세요. 아빠의 수강까지. 아빠 네, 저희 허락받고 오겠습니다. 네. 재밌다, 재밌다. 네. 아이, 참. 말해요, 맞습니다. 그거, 취미 승마 이런 것도 되고. 맞아요. 그게 뭐 아프리카인데 프리. 그렇죠. 프리하게. 프리하게. 네.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저도 아, 이런 팁. 교육방송에 좀 이게 갇힌 틀에서 좀 벗어나서 너무 고마워요. 신국민연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하지만 포스코 임원 딸은 없거든요. 아프리카에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어, 그러네 진짜. 정말 독특하지 않습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걸 몰랐네 진짜. 이따 뒷풀이한테 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어, 그거 쓰시면 멋있겠다. 네. 그죠? 네. 좋습니다. 자, 파트 5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08번 계속해서. 108번. Whenever you are the blank person to leave this break room, please turn off all the lights. 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것도 아까 조주연 통역사가 말씀하신 대로 쓰는 말이에요. 저기. 네. 그죠? 맞아요. 오. 오, 잘하는데. 막 나와요. 아, 오늘 방송 재밌다. 재밌습니다. 이제는 막 엄청 그 다들 천재들이 되셨어요. 초의 천재. 네. 또 시험 보신 분들은 또 아, 저거 답이었는데 뭐 이런 게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기억나실 수 있죠?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Whenever you are the last person 당신이 마지막 사람일 때마다 to leave this break room 아, 이 휴게실 떠나는 마지막 사람이면 Please turn off all the lights. 아, 불 좀 다 꺼. 오, 바로 꺼지네. 꺼졌어요. 제가 되게 관심 많거든요. 특이하네. 모든 불 다 꺼달라고. 네. 아, 그 아, 네. 저거를 빼서. 전원
이번에 찾아줘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까루님이 못하는 게 없어요. 전천후로 열일하시는 네. 전천후로 네. 네, 다 잘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레스폰스니 의미가 맞겠죠. 그래서 네. 정답입니다. 의미가. 네. 의미가. 네.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뭐야 통역이 돼야 되는 거네. 해석돼야. 네. 네, 맞아요. 누구든 마지막 사람이 불 끄는 거야. 뭐 이런 네. 얘기하는 거죠. 그거죠. 떠나는 사람이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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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을 나가는 마지막 사람이라면 아, 불 다 네. 끄고 나가라. 아, 넥스트 안 될까요? 어, 그건 넥, 아니죠. 넥스트 안 될까요? 네. Whenever you are the next person. 다음 사람이면 그렇식으로는 보통 안 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 하여튼 제일 마지막으로 그쵸? 떠나는 사람이 불 다 끄고 가. 아, 그 흐름이니까. Next person이면은 방 안에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 사람이 있는데 불 끄고 가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불 끄라고 했으니까. 네, 불 끄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네. 네, 이게 이제 이게 있어요. 뭐냐면 시험은. 그 저작권에 안 걸리는 방법이 네. 보기를 최소한 두 개는 바꿔라. 그리고 예문을 아, 좀 그렇구나. 달리고. 그래서 아, 또 그런, 네, 네. 실제 시험과 보기를 한 두 개 이상 바꾸고 네. 만든 자료예요. 아. 근데 답은 시험과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 오늘 제가 저 골방에 처박혀서 그 작업했는데 그 저 힘들어요 이거. 힘들죠. 화요일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 여러분 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알았죠? 씨는 처음에 온 사람이래요. 처음으로 이 방을 떠나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면 그럼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불을 끄고 나가라. 불 끄고 나가버리면 안 되죠. 휴게실은. 네, 그렇죠. 휴게실에서 그럼 빨리 나가라고 예, 얘기하는 것처럼 되죠. 되니까. 예. 아, 야샤님 오시길. 야샤님 아, 고마워요. 오늘 많이 써주시네. 지금 the last person 하니까 네. 마지막 사람 이거 하니까 첫사랑이 영어로 첫사랑? 첫사랑 first love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아니 근데 뭐 예, puppy love 뭐 이렇게도 쓰고요. 근데요, 저 네. 웃긴 표현 그 토익에도 나왔는데 he's the last man to marry me. 아.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이 세상 남자 멸종되면 마지막 남았을 때 결혼할 남자가 최종 승리하는 절대 결혼할 남자가 아, 아니다. 그쵸 그쵸. 근데 the last man을 써요. He will be the last man 아, that last I marry. 네. I'm going 그, 어, to 그렇죠. marry me. 뭐 이렇게 어, 하면 예, 그렇죠. 절대 죽어도 난 너랑 결혼은 안 해. 안 해. 이런 어, 네. 이 세상 남자 멸종하면 아, 한번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볼게. 결론은 첫사랑 굳이 하면 first love네요. 그렇죠. 근데 뭐 약간 이런 표현도 있어요. 뭐 high school sweetheart. 보통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아, 첫사랑에 많이 빠지니까 고등학교 때 내 뭐 내 애인 또는 뭐 보이프렌드 여자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하이스쿨 스위트하트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하이스쿨? 하이스쿨. 하이스쿨? 네. 하이스쿨. 미? 노. 미드스쿨? 엘메이트? 언제입니까 그 첫사랑이? 네, 저는 첫사랑이 언제였을까요? 중학교쯤 됐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초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6학년 때. 네. 그거 첫사랑이라고 초등학교 때 외국 나왔으니까. 그렇죠. 외국에서. 근데 아, 내가 처음으로 그래도 남자친구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어, 그렇게 엄연히 순서대로 얘기를 한다면. 네. 네. 그럼 끝사랑은 뭐였어요? 끝사랑. 끝사랑. 끝사랑은 모르겠는데요. 첫사랑 퍼스트 러브. 굳이 끝사랑? 뭐 끝사랑. 끝사랑은 이제 한국에서 그 가수께서 이제 네, 노래할 때 나오지만. 아, 근데 이 세상에 끝사랑은 없죠. 아! 선생님, 정답을 선생님 가정을 지키죠. 네. 네. 없죠. 선생님 끝사랑 없나요? 끝사랑 없죠. 없어요. 왜냐면 저 남자는 뭐 숟가락 들 때까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네. 그렇군요. 맞아요. 아, 그럴 네. 수 있어요. 네. 김대중 토이킹 나와서 좋은 거 배워간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이 끝사랑은 없어요. 끝사랑 없어요. 네. 자, 이 레스트 퍼스트하다 재밌게 갔습니다. 맞아요. 아, 네. 다음 109번 문제입니다. 네, 109번입니다. 아, 109번. 오, 좋습니다. Following a brief blank with Ju-yeon Cho, Garu agreed to deliver a keynote speech. 네, 두 분 얘기예요, 두 분.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재밌게 기조연설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키노 스피치. 네. 어, 기조연설. 까루님 사회도 잘 봐요. 맞아요. 네. 아, 저희 그때도 같이 했었구나. 김대중 쇼 때. 네, 8월 15일 날. 이번엔 5주년이 이제 너무 조그매져가지고 그쵸. 그런 행사가 없어서 안타까워요. 나중에 행사 되면 한번 다시 모실게요. 네.
그냥 조용하게 작은 데서 하기로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규모가 좀. 그래도 또 200회이고 그러면 네, 또 그러게 말이에요. 축하할 만한. 네, 축하할 만한. 네. 오실 수 있으면 오면 마일스톤인데. 언제예요? 그게 8월 25일인데 그 어떻게 했냐면 프리겁에는 장소를 냈는데 그 3인 앉아서 하는 그 곽방 TV 하던 네, 고 스튜디오 고기만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예전에 우리 130명 정도 네, 갖고 막 쇼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못 하고 네, 좀 조용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됐는데 한번 오실 수 있는 분은 이제 오시고 그때 다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못 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협찬 받은 건 책은 많이 받았어요. 아, 지금. 네. 심지어 영단기 인강 수강권도 받아놨어요. 그래서 책이랑 영단기 인강 수강권 이런 거 이제 그때 방송 때 뿌릴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책이 한 서너 권 종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신간 영문법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뿌릴 겁니다. 자, 주현 씨가 원래 스펠 이거예요? 아, JOOY.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전혀요. 네. 역시 까루님께서 이거 맞아요? 네, 맞아, 맞습니다.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네, 저거였어요. 네. 아이, 늘 실수한, 늘 실수. 제 문자 쓰죠? 네. 네. 어, 너무 잘해. 아, 역시.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스타그램 나도 저렇게 나. 네, 인스타를 페이스북. 오시면 제가 저렇게. 근데 거기 써요. 뒤에 번호는 무슨 뜻이에요? 126이요? 네, 126. 제가 생일이 12월 6일이어서. 아, 12월? 12월 6일. 12월 6일. 그래서 126이군요. 네, 126. 맞습니다. 주연 126이 인스타그램 네, 찾아보시면 있어요. 네. 찾아보세요. 네. 스무스하게 인스타 오픈하고 스무스하게 아! 자기 생일 홍보하고. 아, 네. 정말 스무스하네요. 네. 네. 오늘 뭐 그냥 많이 네, 팔로워가 많이 붙겠다. 아, 네. 좋습니다. 과연 네. 자, 정답은 뭔가요, 쌤? 정답은 예, 네, 이거는 명사절이니까 네, 비겠죠. 비번. 네, conversation. 네, 그렇죠. 네. 자, 정답 넣어서 읽어주시죠. 네. Following a brief conversation with 주연 조. 예, 주연 조주연 씨와의 간단한 대화가 있은 후, 까루 agreed to deliver a 예, keynote speech. 그렇죠. 까루님이 그 기조연설을 하기로 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뭐 간단히 해주실래요? 하시면.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아주 짧게 대화한 예, 다음에 뭐 결정을 했다 예, 이런 얘기니까. 예, 명사 자리. 네. 뭐, conversation. Conversation. A번이 좀 특이한 단어죠. 저게 converse 하면 대화하다. 네, 네, 맞아요. 액센트 앞에 둬서 converse 하면 반대의, 역의 네, 이런 형용사로 또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단어지만 여러분 이런 단어 찾는 습관을 네, 가져주세요. 하루에 한두 단어 좀 모르는 듯한 단어 아니면 아주 알 만한데 그래도 귀찮아도 맞아요. 찾자 이렇게 찾는 습관만 가져도 여러분이 맞아요. 실력이 확 늘어요. Converse가 대화, 예, 네, 대화를 하다. 하다. 예, converse. 그, converse. 액센트 앞에 두면 반대의, 역의, 네, 예, 그런 거. 옛날 배웠던 기억나요? 어, 예. 그 뭐지? 이런 비슷한 dessert 있잖아요. 예. De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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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절이면 사막. 사막, 예. 네. 그리고 dessert 이음절이면 디저트. 예. 예. 스펠링은 그 이제 스펠링도 좀 다르고. 스펠링 달라요. 네. 예. 근데 아무튼 예, 또 명전 동우 명사는 액센트가 앞에 있고 동사는 뒤에 있다. 뭐 이것도 있는데 이런 표현도 있네요. 네. 예. 이 conversation이 대화예요. 대화죠. 대화. 그러니까 아까 converse의 명사예요. 대화 되게 많잖아요, 단어. 예, 다이얼로그도 있고 예, 둘이하는 뭐 커뮤니케이션도 쓰나요? 그는 의사소통. 네, 그렇죠. 톱 여러분 토익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 커뮤니 아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 포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그 줄임말. 아, 그 예.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 포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그 저 토플도 뭐 생략 약어죠. 맞아요.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 as a foreign language.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예. 또 저 TEPS도 줄임말 있어요.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아, University. 맞아요. 네, 저, 네, 맞아요. 어렵네요. 줄임말. 줄임말이에요, 다. 이제 그것도 네, 이제 참고해서. TEPS가 참 좀 특이한 예,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그 원어민, 이상하게 어려워요. 네, 원어민도 너무 힘들어요. 원어민이 그 교정 보러 갔다가 허럽을 했다고. 맞아요. 일부러 어렵게 네, 만들려고 네, 하는 네, 것 같은 그런 네, 네, 문장들이 많았죠. 우리 아프리카도 아시죠?
약자야.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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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F-R-E. 네네. Anybody. Anybody? Free. 카케이션. 네. Broadcasting. 브로드캐스팅. 좋습니다. 캐사님 감사합니다. 땡가입대 해주시고. 누구나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아, 그렇구나.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의 스펠이 아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서승희 대표님이 그 펀, 말장난을 하실 줄 아시나. 여러분 영어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서승희 대표님 잘하시네. 네. 그렇죠. 네. 아실 거예요. 슈퍼 엘리트야. 아, 예. 미국에도 있다 오셨어요. 예, 그렇죠. 네, 맞아요. 미국도 하시고 겸손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10번, 110번 네. 가볼까요? 네. 네. 아, 이 벌레들 다음에는 확실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After record profits, the restaurant has exceeded blank all expectations. 아,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그 발음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 단어가 또 있죠. 아하. Record. 그러네요. 네, record가 있고 record가 예. 있고요. 뭔데요? Record profits라고 하면 일단 기록적인, 좀, 예, 기록적인 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요. Record 하면 동사? 네, 그렇죠. 녹음을 하다, 기록하다. 예. 오늘 요 110번 마치고 저 조주현 통역사의 영어 학습법 한 말씀 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답 Beyond 맞아요. 야, 읽어주시죠. After record profits, 아주 기록적인 소득을 거둔 후, the restaurant has succeeded. 그 레스토랑은 성공했다. Beyond all expectations, 모든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대박이 터진 거죠. 네. 그렇죠? 네. 대박났다 그러죠. 이게 또 이제 그 뭔가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떻든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터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버티다 보면. 예. Beyond all expectations. 저 좀 beyond 참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고요. 네. 이제 얼굴 크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조지현 통역사의 그 영어 학습에 대한 조언. 지금 여기 저 기초 학생들도 많이 왔으니까 네, 네. 까르니 팬들한테도. 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어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너무 강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딱딱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냥 일단 처음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영어를 처음에 어떻게 접하셨어요? 저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라니까. 저도 아, 왜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아, 그거는 네. 영어를 제가 그게 왠지 모르겠는데. 그 IQ 테스트를 하는데 어학에 너는 재능이 있다. 재능이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고, 근데 제가 암기력이 좋아서 네. 좀 책을 외워버렸어요. 아, 예. 그러니까 외우는 거 되니까 이제 남이 칭찬해 주니까 더 잘하게 또 되고 좋아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까르님은요? 네. 저는 영어를 안 좋아합니다. 저는 영어를 좋아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좋아하는 거, 방송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네. 뭐였나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또 저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스스로 느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계속 하게 됐죠. 제가 여기서 이제 찾으려고 했던 그 정답은 사실 제가 잘하게 되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발전을 시키고 이러는 것들은 보면은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을 때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게 마음이 먼저 가서 감정적으로 좀 더 그게 하고 싶고 예. 더 그게 생각이 나면은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잖아요. 제가 저한테 영어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게 사실 이게 얼마나 의무적으로 또는 그게 짐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영어 시험을 패스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외국인이랑 대화를 할 때 좀 더 편했으면 좋겠어,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영어로 먼저 해보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동차를 워낙에 좋아하니까 저는 자동차 용어들을 먼저 막 배우기 시작했었어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네. 근데 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유럽에 있었다 보니까 모나코에서 포뮬라 1 그 경기를 보게 된 거예요. 어릴 때. 어린 마음에. 근데 그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대체 저거는 무슨 외계 그런 물체이냐 왜 저런 소리를 내면서 이런 경주를 하느냐라는 거를 처음에 눈을 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에 대한 차에 대한 공부랑 네. 그다음에 단어들을 막 이렇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 하루하루 이게 더 배우는 게 더 알게 되는 게 너무나도 좋아지고 쉬워진 거였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 알아서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외국어를 되게 잘하시는데 한국에서 자라서 영어를 되게 잘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 제가 그냥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아니 좋아하는 미드를 보면서 근데 저 그게 안 와닿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좋아하는 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Friends라는 옛날 미드 이제 끝나긴 했지만 그거를 완전 달다 외울 때까지 한번 봐보세요. 좋아하신다면 그런 좋아하는 미드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그 대사가 나오기도 전에 내가 그 대사를 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해보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안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저도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한국에서 태어나서 유치원 마치고 외국을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영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가서 초등학교 1학년을 왜 웃어요?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야 되니까 금수저야 금수저 아니에요 최대한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못 느끼게 하려고 제가 일어날 때랑 잠들기 전에 계속 영어 테이프를 계속 틀어줬어요. 네. 그리고 내가 뭐 이거를 공부해 아니면 외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무한 반복으로 네, 반복으로 습관되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어린 나이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뒤에서 뭐 놀고 있으면 그 스토리를 그냥 혼자 읊으면서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무의식적으로 익히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전에 예전에 우리 게스트로 몇 번 와주셨으니까 그때 보면 그 나중에 이제 통역사도 되시고 하면서 취미가 여러분 이런 취미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가지면 좋죠. 한국 뉴스 틀어놓고 이렇게 쉬엄쉬엄 뜨개질 하면서 뜨개질은 재미고 영어로 중얼중얼 바꿔보는 거 그런 걸 하는 분이에요. 또 CNN 틀어놓고 또 이제 그거 하다 또 중얼중얼 우리말로 바꿔보고 맞아요. 그거를 반대 언어로 계속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게 저는 사실 그거를 해야 되는 동시통역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뉴스는 좀 속도도 빠르고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간단한 것들부터 해보시는 게 좋아요. 되게 좋은 말인 게 자기가 진짜 원하고 흥미가 있어야 그걸 그렇죠. 깊게 파고들잖아요. 저도 운동할 때 집에서 이렇게 홈트 하면서 항상 사람들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절대 헬스장에 끊어도 상관없고 안 가요. 근데 자기가 뭐 조금 해갖고 몸에 변화를 느끼면 재밌잖아요. 내가 몸이 변화되는 걸 그걸 먼저 깨달으면 맞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막 찾아보고 뭐 어디 헬스장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맞는 맞아요. 말 같아요. 자기가 흥미가 있어야 돼요. 언어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빈도랑 그다음에 자체적인 거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조금씩이더라도 조금씩 계속 쌓이는 게 더 무서운 거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주도적. 네, 먼저 자기가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세뇌를 시키세요. 영어를 하셔야 되는데 조지현 씨는 약간 주도적인 편이에요? 저는 좀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연애할 때? 연애할 때는 끌려다녀요. 아니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지현 통역사는 아빠가 폭스코 임원이고 폭스코 임원이고 엄마가 고등학교 교사이셨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분명히 뭐 이제 선도 보라고 하고 많이 했을 텐데 그게 다 안 됐나 봐요. 그런 거는 제가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그런 건 주도적으로 좀 독특한 배경이에요. 이제 맞아요. 원래 고대가 거칠잖아요. 고대 경영대 나왔는데 통번역은 또 이대에서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참 다양한 색깔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잘 잡으셨어. 그러니까 저
그 원래 이제 고대 거친 것도 있는데 이대 스타일도 좀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이 네. 고대 얼굴 같지가 않죠. 원래 이제 고대 미녀가 또 있긴 한데 스타일이 약간 오묘하게 섞여 있어요. 배운? 네. 뭐 재밌습니다. 네. 네. 111번 가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볼게요. 재밌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해보죠. We can blank the filming of our documentary Kinglish Language Institute within a year. 예. 이 다큐멘터리 이름이 Kinglish Language Institute예요. 대문자로 되어 있죠. 예, 대문자로. 그러니까 약간 이대풍도 있고 고대풍도 딱 느껴지시는 저 오늘 고대 분. 저희 그 컬러를 입고 온 아 그러셨구나. 크림슨 레드. 네. 크림슨 레드. 좋습니다. 네. 답 올려주세요. 오, 잘하네. 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온다. C. 네, 맞습니다. C 맞습니다. 네, 잘해주셨어요. 네. 자, 읽어주시죠. We can complete the filming of our documentary.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칠 수 있어요. Kinglish Language Institute. 그 다큐멘터리 이름은 Kinglish 어학원인데 아, 요거를 마칠 수 있어요. Within a year. 1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왔고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온다. 이건 유명한 기본이에요. 아까 contact, 동사 원형, 명령문. please 뒤에 동사 원형. 지금 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이런 거는 쉽지만 알아두세요. 이게 후반부는 좀 어려운 거 있는데 그건 내가 따로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또 이제 그리고 예전에 저 나왔을 땐 이설주 닮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 네. 아까 여기 채팅 보니까 윰댕 아, 그분이랑 아, 목소리가 네. 좀 비슷하다고 제가 이거 말고 다른 데에서 아마 유튜브에 뭐 영상 촬영 나갔던 게 있는데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윰댕이랑 목소리가 비슷하 닮고 목소리도 비슷하다고 아우, 자매는 아니죠. 그 윰댕은 아버지가 포스코 의원이 아니시니까 네, 달라요. 아유, 이제 네. 저희 아빠를 여러 번 제가 네. 네, 아무튼 한 문제 더 해보죠. 네, 좋습니다. 112번이요. 네. Get to the airport now because Miss Cho's plane will arrive blank at 10 a.m. 몰라요. 근데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요새 이설주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안 해도 되겠다. 아 아니요 아, 그때 한참 뭔가 아, 인기가 꽤 있었어요 그때 매체에 많이 등장했었어요. 많이 나올 때 그죠? 네, 그때는 좋은 이미지로 닮았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막 올려주시는데 이거는 조금 갈리네요. 예 C예요 C. 에이. 이게 그 부사 자리고요. 우선 정각 몇 시 할 때 뭐 precisely, exactly, ly가 붙어야겠죠. 근데 B를 하셨던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알긴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공항에 지금 가라. 왜냐하면 조 씨의 비행기, 아 조주연 씨의 그 비행기가 정각 10시에 도착하니까 이런 거고. 아 그 근데 이게 그 숫자가 좀 뭐 다른 거면은 그쵸? 그 예를 들어 뭐 10시 15분. 뭐 10시 몇 분? 뭐 아니면 이런 11시 도착 예정이었는데 10시에 왔다 바뀌었다.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나왔다면은 네. 이제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비도 보기에 있었어요. 오 그랬구나.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네 개 중에 두 개를 빼버리고 비슷한 거 B와 C를 골라서 이제 했는데 정각 10시에 도착하니까 야 지금쯤 나가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거 답을 promptly로 했어요. Promptly, 네.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었어요. 이번에 어려웠어요. 지금 번호가 아까 101번이랑 달라요. 지금 이제 110번 가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A가 exactly였으면 되는 거죠? 되죠. 네, 네. 맞아요. D번도 precisely. precisely였으면 LY 네. 붙이면은 될 수 있습니다. 한 세 문제만 더 풀고 네, 우리 오늘 마무리해 볼게요. 네. Blank can be done to revise your order. Because the items have already been sent. 이제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12번, 112번, 113번 해서 이제 좀 우리 저 학구적인 학습 방송인데 또 조금 어려운 것까지 이제. 근데 또 번호가 113번이라 네. 13으로 끝내진 않아요. 그래서 15까지는 할게요. 아, 그렇죠? 네. 14도 좀 이상해. 4도 네. 좀 빼고. 오 이게 nothing 이 답입니다. Nothing. 네, nothing. 네, D입니다. 읽어주시죠. 네.
Nothing can be done to revise your order. 당신 주문을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Because the items have already been sent. 왜냐하면 벌써 물건이 보내졌거든요. 이미 보냈어요. 어떻게 주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Nothing이 네. 문맥에 맞죠. 부정적인 네. 내용으로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미리 알려드리는데 뭐 잘해주시겠지만 두 문제 더하고 조주현 통역사 칭찬 타임 멘트를 아우. 좀 준비해줘요. 그래서 잘하는 분은 이제 까루님이 그 퀵뷰를 선물해 줄 거예요. 맞죠? 네. 자, 114로 가보겠습니다. 네. Most patients blank to be cared for at home rather than in a hospital. 예, 이게 또 이제 뭐 알만한 얘기죠. 정답 올라가나요? 오, 잘하는데? 잘해요. 착하고 빠른 친구들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prefer 맞습니다. Prefer D입니다. 예. 읽어주시죠. Most patients prefer to be cared for at home. 대부분의 그 환자들은 오히려 집에서 관리받기를 치료받기를 선호한다. Rather than in a hospital. 예, 병원에 있기보다는 네. 병원이 좀 답답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 관리받으려면 좀 돈 많이 들죠. 물론 이제 그런데 아무튼. 자기 집이 편하니까 그럴 네. 수 있죠. D가 정답이 D, prefer였습니다. 정답 넣어서 한번 자연스럽게 쫙 읽어주실래요? 네. 네. Most patients prefer to be cared for at home rather than in a hospital. 네. 그 발음은 오히려 미국에 가까우신 발음인 거죠? 어떤 저는 그쵸. 근데 또 특이하게 약간 액센트가 없는 미국 발음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떤 특정 주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유럽의 맛도 좀 네, 있는? 네. 유럽도 네. 약간 있고요. 네.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15번. 한 문제만 더. 예, 네, 115번. 다 같이 맞춰 보시죠. 네. 다 같이. 115번. 115번. 까로 님도 네. 저도 해볼게요. 115번 맞추는 사람 우선 퀵뷰 하나.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맞추는 친구. 그 우리 수정님 얼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채팅창 얼려 주시는 거 그거 해주셔도 좋아요. 자, 부탁드려요. 수정님 채팅창을 얼려 주세요. 준비 시작. 얼렸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When employees follow blank, they perform tasks correctly and provide consistent customer service. 근데 벌써 위에 다 올리셨어요? 왜 이렇게 빨라? 네, 엄청 예. 빨라요. 예. 자, 지금 다시 해볼게. 다시 아래 제일 먼저 나오는 친구에게 네. 쏘겠습니다. 예. 아, 네. 건빵왕 김가루. 그 친구가 제일 빨랐나요? 드려요? 예, 드리죠. 아, 네. 네. 그래도 또 섭섭해 할까봐. 또 럭키시네요. 저 위에서 제일 먼저 맞춘 친구도 되죠. 네. 예. B 하신? 심해온의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친구도 맞추죠.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요 문제 같이 해설해 볼까요? 네. When employees follow procedures, 직원들이 절차를 따를 때 they perform tasks correctly, 그들이 일을 올바로 수행하게 되고 and provide consistent customer service. 아, 그리고 일관성 있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이 나온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115번까지 했고요. 이게 나머지 15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게요. 그리고 네. 제가 혼자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맛집이나 뭐 여행 아니면 이제 이런 방송할 때도 여러분이 많이 오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150개 별풍선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즐겨찾기 잘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그래도 의리를 지켰어. 그래갖고 예, 감사하고 조주연 씨 칭찬 타임 우리 한 30초 가져볼까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멘트 한 두 명 골라주시면 채팅방에 조주연 씨 칭찬해 주세요. 자, 칭찬 부탁드려요. 퀵뷰 나갑니다.
퀵뷰 선물. 어, 이뻐요. 마음에 드는 거를 조지현 씨가 골라주실 거예요. 재밌고 유익했어요. 어. 이거는 저희 방송 얘기겠죠? 네. 감사합니다. 단아하고 지적이다. 체스키만큼 이쁘시네요. 체스키. 오, BJ요. 만큼이 아니지. 보다 더 뭐 어, 이런 거. 주연입니다, 저는. 네, 주연. 네. 주연인데 현이라고 쓰시고요. 아, 그러면 저 탈락이다. 아. 이름. 아. 진동여왕 혹은 천동여왕 같아요. 조주현으로 가네. 네, 아, 자꾸. 안 돼요. 조주연입니다. 조주연이에요, 연. 이름부터 네. 정확히. 저, 좋았어요. 네. 아, 지금 삼행시를 주셨네. 연마다 지금 현재 스포로는 DS장님. DS장이 네. 감이 좋아요. 네. 친구가. 네, 감사. 얼굴만 봐도 득점수가 올 것 같아. 좋습니다. 저희 언제까지 하죠? 자, 이제 골라주세요. 네, 거의 골라주면 저는 DS장님. 네. 아, DS장. 삼행시 써주셨어요. 한 분 더 골라주셔도 좋아요. 예. 네, 그럼 저 아까 선덕여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거? 네, 진덕여왕, 선덕여왕.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아, 여기. 네, 호불호가 정확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선택하는데 고민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 그래요? 그냥 아, 네, 바로바로 해야지 빨리 받으시죠.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현 씨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요. 아, 오랜만에 또 오니까 네. 또 역시나 좋네요. 아. 앞으로도 또 자주 뵐 수 있기를. 네. 까루님도 그렇고, 네. 원장님도 그렇고요. 또 네. 뵙기를 기대하면서, 네. 또 이렇게 또 의리 지켜주신 분이라 감사하고, 또 나중에 또. 다음에는 저희 자동차 얘기를. 좀 자동차 해볼까? 얘기를 또 네. 아주 멋지게. 준비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실 이렇게 자주 볼 수 있기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네. 자주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아 그래요? 따로 보는 거. 알겠습니다. 아 네네. 오늘 또 까루님 뭐 아, 늘 이렇게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시는데 두 분이 따로 뵐 거예요 오늘. 네, 끝나고 그래서. 이따가 먹방 하기로 했어요. 먹방 하는 걸로. 또 이렇게 털털하게 이걸 탁 해주는 분이 드물거든요. 조주현 씨 차 타고 갈 겁니다. 네. 아, 네. 이따가 나와서 네. 조주현 씨 차 타고 방송 열고 갈게요. 네. 네 또 이렇게 재밌게 좋아요. 또 방송해 주시길 바라고. 까르님 늘 와주셔서 또 이렇게 기술을 또 한 가지씩 네. 한 가지씩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정 크리스탈님이 예. 오랜만에 봤는데 메이저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사실 오지구 지리고 왔는데 예. 수정 크리스탈님 여기 앉아보세요. 코스코 이모! 아니 맞지마! 엄마 고등학교 교사! 어떻게 사심이 안 생겨요? 뭐 학벌도 쫙쫙쫙 고려대학교! 아니에요. 이화여대 대학원! 하여튼 아주 좋습니다. 네. 예, 까루님이 또 이렇게 재밌게 방송을 맞아요. 멋있게 계속해 나가고 이번에 대상 받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 조지원 통역사 또 방송 천재 까루님과 재밌게 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